KBL 주먹 월드컵 구기 종목 선수들 중 피지컬이 가장 큰 편인 농구 선수들의 주먹 실력은 과연 어떠할까? KBL 역대 선수들 중 대장은 과연 누구? 농구 실력. 그냥 읽을게요. 네, 어차피 못 외웠으니까. 농구 실력 계급장 다 떼고 주먹 실력으로만 챔피언을 뽑아보는 KBL 주먹 월드컵입니다. 자, 제 옆에는 막싸움 권위자, 군산의 자랑 이현민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 난 서정훈 선배가 이길 것 같아. 이때의 사진을 보니까. 아, 전성기 때. 근데 장훈영 정성기면은 장훈영이 이길 것 같아. 그치. 전성기라고 생각하면 장훈영 올리자. 장훈영. 그치. 장훈영 올리자. 야, 이렇게 걸린다고? 이거 랜덤인데? 야, 이말 되냐? 랜덤 아니네. 아, 왜또 사진을 두 개를 또 갖다 놨어, 둘 다. 간이는 내가 알기로 팔이 이렇게 길고, 복싱을 좀 배웠어. 형, 덩치 차이가 엄청나. 그러니까. 정현이 이렇게 보는 거랑 여기 진짜 가까이서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 덩치 엄청나. 있어, 있어. 그냥 원초적으로 막 힘이 있고, 막 맞아, 등치 있고, 막 맞아, 맞아. 약간 그거, 요런 스타일이고, 그거. 간이는 약간 팔 길고 약간 복싱 약간 요런 스타일인데 얘네 지금 잠깐만 이정현 98kg라고? 그럼 못 이겨 이정현이야 무조건 20kg 차이나? 야 키가 비슷한데 그래 금강불교에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일단 사이즈만 봐도 이렇게 쉽게 넘기기 아쉬운데 오케이 뭐 여기까지만 다음에 이정현 아 100kg나 살이 좀 붙었더라고 돼? 와 되게 말라 보이잖아 근데 근데 약간 그거네 뼈 아니 통뼈네 그것도 그런데 준영이 처음에 봤을 때랑 신인 올라왔을 때랑 지금이랑 이게 달라 힘도 다르고 야 100kg 와 깜짝 놀란다 너무 옛날 사진이야 요즘 사진에 문신이 이렇게 쫙 있으면 또 느낌이 또 다를 수 준영이가 아무리 문신을 해도 싸움 잘할 것 있어 근데 나도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성곤이가 수비 캐릭터잖아 몸도 좋고 막 팍팍해서 성공이 이길 것 같은데 키랑 몸무게 딱 보는 순간 키랑 몸무게가 더 나가 근데 얼마 차이 안 나. 근데 문성곤 문성곤이 이길 것 문신이 같아. 있어도 여기 쫙 문신이 있어도 준영이가 막아 지금 이렇게 너무 이거 막 신인 하, 사진인데 막 이거 그 있잖아. 막이 건들대고. 근데 그래도 약간 되게 착하거든. 문성곤 한다 응? 야, 100kg, 와,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이재도가 이겨. 김일두는 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제대로 쏘았네. 그냥,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재도는 밥을 진짜 이만큼씩 먹거든. 근데 이렇게 턱걸이를 막 장난 아니야. 김일두는 왜 이길 것 같지? 그래? 이재도가 좀, 세 보여. 제도가 세? 그 뭐야 그 무도인의 그게 있긴 있어 나는 이미지로 하는 이재도가 거야 이길 나도 것 같아. 이제 이재도가 이길 것 이미지로 같아. 하는 거니까 이거 나 믿어. 맞아 나 이재도가 이길 것 진짜 싸움을 한건 아니잖아 같아. 그치? 이미지로 하는 이미지로 하는 거니까 거지. 무술 잘할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요즘에 덩치가 더 좋아졌어 그래, 세다니까. 내가 받아봤잖아, 내가. 요즘에 야, 진짜. 이대현 대 김대현하고 김현중 김현중인데요. 181이 됐네. 근데 왜 이때는 사진만 보고 얘기해? 우리 보고 적으라고 그러니까 그랬어, 키를. 사진 보고 얘기하냐고. 아니, 사진 보고 얘기하면 안 되지. 졌어. 얼굴 아니. 졌어, 이미. 졌잖아, 얼굴이. 그게 너무 약한 사진을 갖다 형, 놨다. 아니, 또 포즈를 또 같이, 똑같은 포즈를. 이건 나 올려줘. 한번 올려줘.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근데 이건 한번 안 되지. 어떻게 올려? 이리언이야. 내가 탁 싸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 약간 보여. 막 보인다니까? 형 뭐가 그막뭐 날라오고 그 대응하는 게 대현이가 형 모르는 날라 거야. 뭐 날라올 것 같지도 않냐 잡아 들어가지 던질 것 같아 그냥 한 번만 올려줘. 그래 올려줘 이거. 나 한번 올려줘. 근데 진짜 모르는 거다. 근데 저 얼굴 보면 나 근데 얼굴이 너무 약한 거.
와. 아, 세다 이거. 아, 가슴진대. 나 이거 못하겠는데. 근데. 야, 이것도 체급 못 이겨? 네, 승진이 약간 화난 무서워. 무서울 것 같아. 승진이 무서워. 그리고 그 나오는 그거 있어. 엄청 커. 무서운 그래. 느낌 그거 있어. 그리고 엄청 커. 엄청 커 알지. 너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승진이가 이긴다? 승진이가 이기지. 아, 현우 형 센데. 현우 형 센데. 그러니까 승진이가 웬만하면 다 이기는데. 아, 하필 현우 형이냐. 승진이 잘했지. 하승진. 아, 너무 끝판왕인데. 아. 여준석 대 허재. 허가 이렇게 말이 없어진다고 KBL 이걸.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는 지금 어. 노출이 되면 좀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어. 허재가 뭐. 아, 그치, 그치, 그치. 준석이를 위해서 좀 이렇게 내려. 가드 끝판왕이 왔네, 나왔네. 분명히 양동근 이거 보면서 아, 저 미친 새끼들 아니야?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무조건 하지. 무조건 하지. 근데 왼손을 이렇게 미니 때면 안 돼. 이게 날아가기 전까지 이게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손이 큰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더라고. 진짜로 싸운다고 상상해봐. 진짜 싸우면은 안 되지? 안 되지. 그래, 진짜 싸우는 걸로 해야지. 사이즈가 키가 비슷하네. 야, 그래도 광재형이 건달로 많이 나오잖아. 아무래도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영화에나 아니 한번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1차선에 딱 떨어지면 이미지 하나 한번 일단 올려주 한번 지켜주자. 오케이. 전창진 감독님인데 라거나 전성기 때를 생각해야 돼. 라거나 라거나 그렇지. 라거나 와. 야, 나 이거 못해. 아, 나 이거 못해. 왜 못해 이거를? 김봉수 대 오세근. 왜 못해 이거를? 뭐를 못해? 너 딱 알겠어? 난 김봉수.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김봉수? 이걸 못해, 왜? 이미지 봤을 때 그냥 딱 이길 것 같긴 한데. 봉수가 일단 팔이 짧아? 쟤 다 1등이거든. 어. 난 같은 팀에 있었잖아. 어, 어, 어. 진짜 끝판왕 느낌이야. 모든 면에서? 어. 체력 훈련 하잖아. 가드들 원래 못 이기잖아. 빠른 애들 다 이겨. 오. 다 1등. 그리고 명지대 때도 그 소문 들어보면 그냥 다 1등. 봉수하자. 네. 끝판왕 느낌이야. 봉수 1등 아니야? 허운데 현주엽. 딱 이미지. 어쨌든 주엽형. 그렇지. 상대가 주엽형이라는 거. 주엽형.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얘는 뭐 까고 있어? 몸 좀 덩크하는 애들 몸이 다 이래. 체지방이 하나도 없는. 어, 그치, 그치. 어, 그 어, 몸이 있어. 72개 왜 나오는 거야? 74로 바꾸면 돼? 아니, 72에 75kg인데 신인 때야. 신인 때 보고 적어놨네. 아, 그게 뭐 어디 써있는 거? 어, 신인 때. 뭐, 그럼 프로 가서 2cm 더 큰 거야? 어, 74에?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74에 79kg면? 근데 효범이한테 질 것 같아. 진짜로 싸우면? 아, 아 왜냐면 체급은 무시 못한다니까. 자, 효범이 일단 싸움 잘해 보이잖아. 못 이길 것 같아? 솔직히?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효범이 그래도 우리 둘이 주인공인데 한 번씩 올릴까? 나 한 번 올려준다? 어, 한 번 올려줄까? 그래, 뭐 승부도 아닌데. 그럼 난 너랑 붙는 그림을 한번 보고 싶어. 영건이 형은 나 대학교 선배거든? 목포에서 굉장히 유명했어. 뭘로 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남자 약간 그런 걸로 되게 유명했어. 전설이야. 목포의 전설. 전설이라고? 응. 이거는 영건이 형이야. 일단 목포. 사이즈도 그렇고. 그래 맞아. 어. 싸움 잘하는 이미지고. 어어. 어. 목포 목포에 그 있어. 그 전설이었어. 중산보다 아무튼. 목포가 더 무서워. 그래. 어. 어. 아무튼 무서워 형. 그 박태양은 진짜 경기 해봤거든. 나대로 포스터를 해. 어. 쎄? 작은 사람이 포스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치게 해야지. 어, 뒤치게 해야지. 막다가 힘을 빵 주고 한 두 번 버틴 다음에 뒤치게 해야잖아. 힘 좀 주고 버티고 버텼어. 뒤치기를 안 돼. 안다? 안다. 통이 너무 커. 여기 걸렸어. 야, 진짜 여기 어, 걸렸어. 그래 보여. 그래. 어. 박태양하고 하윤기가 싸우면 박태양이 이겨. 박태양이 이길 것 같아. 아, 그럼 박태양해. 어. 아, 철원 좀 약한 사진을 가져. 그니까. 아, 근육질인데. 철호형 선수 때면은 어. 철호형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선수 때 최강 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승현이 구력인데 자꾸 지네. 아, 그럼 철호형이
현주엽 대 이현민. 올려줘? 근데 무슨 후보라서 올리면 안 되지? 너 이 지금 뻗고 있는 두 손가락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주엽이야. 이정현 대 하승진. 금강불개. 하승진. 하승진. 근데 진짜로 하승진. 우승 후보다. 나 이거 나 진짜 송창무 이길 수 있어. 점프 딱 떼가지고 팔꿈치로 턱을 빡. 그래도 안 다음에 얘는 안 그래도 안 쓰러지. 안 쓰러지면 머리를 탁 잡고. 37kg 차이나. 탁 잡고. 송창무. 너무 차이나. 너무 차이나. 이건 허재 감독님 대 서장훈 선배. 서장훈 선배. 허재 감독님 몸. 아 그래서 서장훈 선배가. 죽어 죽어 진짜. 서장훈 선배. 야 이거 진짜 해볼 만한데 우승 후보긴 한데 영건형 해볼 만해. 둘 다 우승 후보긴 한데 나거나야 형 상대가. 근데 이거 드는 건 잘 못 들어 생각보다. 어디를 뭘 드는 거? 뭐, 벤치프레스 같은 거. 라거나는 130, 140은 들 것 같은데. 라거나에. 야 이거 박빙이다. 박태양 대 이제 너 너무 이거 박태양. 이거 당해가지고 박태양. 모르는 건데 박태양. 윤성곤 대 김봉수. 김봉수지. 김봉수지. 어. 철호 형. 박광재 대 안철호. 박광 안철호. 그럼 철호 형 생각. 철호 형이지. 빨리 눌러. 아니, 난 광재 형 좀 알았어. 안철호. 송창무 대 박태양. 박태양. 그치. 응. 그냥 이거 같아. 어. 느낌이 그래. 아무리 때려도 안 쓰러질 것 같아. 박태양.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야. 지금 주엽이 형은 딱 보잖아. 그냥 탈 인간급이야. 전성기 때. 네, 김봉수는 인간의 끝판왕 느낌이고 주여병은 탈 인간급이야. 우리가 같이 지낸 시절은 주여병이 30 넘었을 때잖아. 30 넘기 전에 진짜 좀 근육질의 몸이었잖아. 주여병이 그치, 주여병 이거는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야, 주여병. 이거는 이게 넘을 수가 없어. 그치. 이거는 나거나. 철호 형 많이 왔어. 이 정도면 이 키에 이 정도면은 그치. 진짜 많이 온 거야. 거의 동급 최강인 거야. 아 그리고 느낌이 약간 그 있다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박태양이 사이즈업 되면 딱 주여병이죠. 될 거야. 그치. 맞아. 주여병이지. 사이즈가 좀 아쉬운 게 있어. 아 네가 해라. 나 모르겠다. 라거나 대 하승진. 나는 라거나가 이길 거야. 근데 이미지가 진짜 중요한 게 너무 무섭게 생긴다. 그렇지. 세 보여. 결승전. 와 결국 주여병 올라오네. 주여병이랑 라고나랑 팔씨름하면 나 주여병이 이길 것 같아. 옛날에 주여병이 누구 용병 뒤에서 확 잡았는데? 말리는 거. 말리는 거. 파스코 꼼짝 못했잖아.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얘기해. 라고나가 이길 것 같아? 아니 주여병. 나는 모를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박빙이지 당연히. 박빙. 박빙인데 주여병 전성기 때 95kg 아니야. 더 나가잖아. 무조건 100kg 이상이야. 나는 주여병 할래. 주여병이 이길 것 같아. 오케이, 주여병. 자 이렇게 해서 KBL 최고의 주목 월드컵 우승은 현주엽 선수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 부탁드립니다.